그럼 오늘 촬영 회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장소도 바꿔야 되니까 내일 마저 찍는 걸로 하자. 아싸, 오늘은 여기까지. 술 마시러 갈 수 있겠다. 아, 여기 내일 찍게. 그냥 오늘 찍고 빨리 끝내지. 아니야, 번거로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댕댕아 수고. 됐다. 뭐야, 매번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저렇게 빠르게 퇴근한담? 그러게 말이에요. 분장 안 지우고 가면 난 답답한가? 피부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출근할 때도 집에서부터 분장하고 오고 퇴근할 때도 안 지우고 가잖아? 잠깐, 그러고 보니 댕댕이 원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 너네는 본 적 있어? 나도 본 적 없어.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계곡이나 수영장 같은 물에 들어가는 에피소드 촬영이 끝나면 남자 멤버들끼리 꼭 목욕탕을 갔다가 퇴근하잖아. 댕댕이님은 한 번도 같이 안 가지 않았어? 아무리 더러워지고 물에 흠뻑 젖어도 댕댕이 캐릭터 분장 절대 안 지우고 퇴근했잖아. 그랬지. 아, 요르르, 너 맨날 댕댕이한테 잘생겼다 하고 BTS 피 닮았다 하잖아. 너는 원래 얼굴 아는 거 아니야? 어?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냥 놀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저 때문에 구독자들이 댓글에 댕댕님 실제 얼굴이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완전 궁금해졌어, 댕댕이 실제 얼굴. 여매나, 너는 몰라? 저도 잘 기억이... 아! 이력서! 이력서를 보면 사진이 붙어있을 거 아니야. 댕댕이가 입사할 때 나한테 가져온 이력서에 사진이 붙어있었어.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어이! 이게 뭐야? 얼굴이 안 보이잖아! 이게 왜 그러지? 에휴, 안 봐도 비디오지. 이력서 받고 뭐 대충 어디 던져놨다가 커피 흘렸네, 형! 내가 이런 중요한 문서 같은 거 바로바로 잘 보관해두라 했잖아! 이래선 얼굴이 어떤지 확인할 수가 없겠어요. 뭐야, 더 궁금해졌어. 뭐야, 나 안 달란다고! 응? 요민이 형 때문에 나 오늘 참 멋지게 생겼잖아. 어떡할 거야? 책임져! 그러고 보니까 내 지인 중에 댕댕이 실제 얼굴을 아는 지인이 있어. 누군데요? 어떻게 생겼는데? 누군데? 그게 누구야? 그냥 나도 들은 건데, 내 친한 친구의 회사에 같이 다니는 형이 있는데 댕댕이에 대해서 안다는 거야. 어? 그 정도면 남 아닌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확실한 정보야. 그런데 댕댕이가 예전에 엄청나게 큰 조직의 두목이었대. 그래서 얼굴에 엄청 큰 상처가 있다나 봐. 인상이 너무 험악해 보여서 가면을 쓰고 다닌다는데 내 지인한테는 살짝 보여준 적이 있대. 어찌나 험악하게 생겼다던지 내 지인은 댕댕이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기절해버리고 말았대. 아직 싱글이야. 뭐? 댕댕이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헛소문 아님? 솔직히 댕댕이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순하고 착하잖아. 그런 댕댕이가 큰 조직의 보스였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말했잖아. 나도 들은 거라고, 들은 거. 그나저나 소문이 사실이라면 리아 형 조심해야겠다. 평소에 댕댕이님 엄청 괴롭히잖아. 댕댕이님이 조직 보스라. 저도 사실 제 친구의 아는 사람의 친구의 사촌에 아는 지나가는 사람이 말해준 건데요, 댕댕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허무맹랑해서 믿진 않았지만. 뭔데?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요, 사실
댕댕님이 예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가수였대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제 콘서트 홀이 또 이렇게 가득 찼어요. 사실 갑작스럽게 오늘 콘서트를 열게 된 이유는 은퇴 선언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무슨 소리지? 나도 안 돼. 여러분들 덕분에 전 이렇게 글로벌 월드 슈퍼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전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무척이나 즐거웠지만 이건 진짜 제 꿈이 아닌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아빠! 그러면 고마웠어요. 언젠간 다시 만나요. 아 지금 도마 가지마. 에이! 말도 안 돼! 정말 그건 너무 허무 맹랑하잖아. 아 그래서 저도 어디서 들은 거라 했잖아요. 이래서 댕댕이 진짜 얼굴이 뭔지 전혀 알 수 없겠어. 사진도 없고 정보도 없고. 아, 나 이래선 궁금해서 잠 못 자. 그치 나도 그래. 아 그러면 댕댕님 딜을 몰래 미행해보는 건 어때요? 댕댕님도 사람인데 딜을 밟다 보면 그 분장의 지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오 좋네. 근데 나는 남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쉽지만 같이 못 가겠다. 댕댕이 얼굴 보면 꼭 말해줘 나한테. 알겠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 가깝다 올게. 맞아 얘들아, 내가 댕댕이 얼굴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의 동생이자 영국에 사는 김만덕씨의 지인이고 지나가는 강아지의 절친이고 아는 사람의 사촌, 팔촌, 12촌, 16촌, 32촌, 64촌의 형제가 말해준 건데. 잠깐 내 말 안 끝났어. 같이 가. 여기가 댕댕이 집이란 말이지? 응응 이력서에 적혀있던 주소니까 틀림없음. 그나저나 이렇게 기다리면 댕댕이가 나오긴 하는 걸까? 아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아, 시끄러워요. 미행의 기본은 침묵이라고요. 왜? 나온다. 에? 퇴근하고서 어? 시간이 꽤 지났는데 분장을 안 지웠네. 어우 진짜 독하다 독해. 그러게 정말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숨어있는 게 분명해. 어딜 가는 거지? 얼른 따라가 봐요. 가자 가자. 오, 콜라. 이 맛이야 이 맛. 아,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 아 힘들어. 힘이 다 빠지네. 못해. 한숨이 따라다녔는데 얼굴 한 번을 못 봤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대체 저 가면 안에 뭘 숨겨뒀길래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거지? 아유 몰라 나 이제 진짜 못 참아. 내일 댕댕님 얼굴 출근하면 얼굴부터 뜯을 거야. 다들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구만. 감히 내 얼굴 보려고 날 미행해? 내가 눈치 못 챌 줄 알았냐? 거기 너도 보고 있지? 너 말이야 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말이야? 하... 그렇게 궁금해? 궁금하다면 어쩔 수 없지. 이번 한 번만 공개할 테니 눈 크게 뜨고 잘 보라고. 라고 할 줄 알았지? 애초에 많은 댓글에서 내 얼굴이 궁금하다고 많은 시청자들이 썼더라고.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얼굴 공개는 하지 않겠어. 왜냐면 너네들이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 어그로끌어서 미안하고 내 얼굴은 너네들 생상에 맡기는 게 제일 아름답겠지?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